시초가의 공략할 종목 선별해보고요. 종목별 상승률 함께 체크해보시죠. 시초가의 이 종목, 오늘은 DB금융의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종목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김진만 팀장의 종목입니다. 먼저 첨보 살펴보시죠. 현재 목표가 이미 달성한 종목이고요. 최고가 기준으로는 10.44%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4.12%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12월 17일에 진입했던 KG ETS 살펴보겠습니다. 15,400원에 편입이 돼서 현재 최고가 기준으로 3.57%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KG ETS. 뭐 사실 한 주 동안은 그렇게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세요? 움직임이 더 크게 안 나타나서 오히려 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던 게 일단은 의료 폐기물 관련된 이슈들은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가장 이제 이틀 전 기사로 봤었을 때 소각할 곳이 없어서 떠돌고 있는 의료 폐기물이 많다라는 기사도 존재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제가 원했던 만큼의 좀 특징주로서의 기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충분히 부각을 받기 이전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의료 폐기물 관련된 이슈는 계속적으로 있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살짝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럼에도 폐기물 자체는 더욱더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고 사실 지금 뭐 줄었다고는 하지만 실제 병상 가동률이나 전체적인 가동률을 봤었을 때 아직도 좀 의료 대란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기술적인 위치에서 크게 밀리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괜찮은 자리에서 네. 계속적으로 옆으로 잘 눕고 있다. 즉 힘을 더 모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딱히 이제 뭐 거래량이 확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는 있지만 이제 크게 이탈을 하지도 않고 한 번씩 위를 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제 기술적으로도 한 번 정도 강시세 분출이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께서도 지속적으로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 KG ETS 같은 거 한 번 정도 팍 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시장 대응은 계속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알림 설정도 이제 계속적으로 해두면서 이제 시장에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확 튈 수 있는 그 변곡점을 네. 어떻게 어느 시점으로 좀 보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런 종목 이제 네. 사실 테마성 이슈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이제 기사가 나왔을 때 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관련 기반으로 해서 특집 기사가 나거나 예를 들어 위로 폐기물 관련된 기사가 출고가 된다고 해서 이제 이걸 기반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기업에 대해서 주목을 받을 수도 네. 있고요.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위로 폐기물 관련된 이슈가 너무 가해서 이제 뭐가 위로 대란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오게 될 경우 보통 시세가 분출이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을 때 이제 VR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 걸리기 직전 이제 틱에다 네. 걸어놓는 이제 전략을 쓰기도 하는데 저도 이제 보통 이제 변동성 완화 장치 걸리면은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틀리면 쫙 밀릴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그 직전 틱에 걸어놔서 이제 일부 이제 차이 실현을 하고 그 이후에는 완화 장치 이후의 흐름을 보고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 딱 그 타이밍이 네. 제 목표가 걸어두는 라인이랑 비슷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KGETS 뭐 사실 계속적인 사업은 영위를 하고 있는데 시선이 이제 옮겨가는 그 타이밍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힘을 지금 응축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으니까 보유 전략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공략할 섹터도 한번 공개를 해볼까요? 어떤 섹터인가요? 자율주행 한번 공략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제 워낙 이슈도 많고요. 사실 움직임 자체가 애플카 관련된 이슈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LG전자가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계속적으로 애플카 이슈를 타고 상승세를 네. 보여주고 있는데 그다음에 사실 LG전자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보통 자율주행 섹터로 많이 엮여서 뭐 MCNEX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정말 탄력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카메라 관련해서는 스마트폰 내년 판매량도 굉장히 우수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충분히 그 안에 카메라 모듈 수가 확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이 정말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거라는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자율주행에서는 사실 너무 빠른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 그렇죠. 자체는 자율주행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뭐 기술적인 흐름에 비해서는 조금 빠른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이런 기대감이 지속이 된다는 것은 이제 주요 섹터 내년도에 굉장히 큰 먹거리로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사실 5G가 깔리고 이제 자율주행이 깔려야지만 보통 이제
정상적인 이제 루트로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 형성이 되지는 않았지만 지금 자율주행이 뭐 레벨도 1, 2, 3, 4가 있는데 3부터는 보통 진짜로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4까지 하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무리가 있지만 시장의 기대감은 그 기대치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가지고 이제 보유하신 종목 중에 자율주행 섹터를 엮고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 애플카 관련된 이슈를 논외로 쳤었을 때 실제로 자율주행 사업부를 영위하는 종목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지속이 됐었을 때 강한 시세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 덧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 섹터, 사실 저는 메타버스, 예전에 네. 메타버스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아직은 조금 먼 미래인데 이 기업이 관련 실적이 있는지도 좀 애매하고 또 그 안에서 순환매가 돌 것 같은데 뭐가 먼저 반응을 할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게 메타버스랑 되게 유사한 느낌이라고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네. 우려감들을 좀 불식시키려면 종목 선정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세요? 저는 일단은 네. 본업은 다른 데서 잘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을 좀 선택을 했고요. 이제 자율주행 사업부가 따로 별도로 있어서 여기서도 실제로 이제 매출까지 나올 수 나오고 있는 기업을 선택을 했고 지금 보시면은 관련된 기업들 대부분이 그냥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네. 흐름이 좋고 나머지는 그냥 단발적인 이슈 혹은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혹은 이제 단말기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지를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에다 이거는 사실 자율주행 사업부로만 가지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워낙 이제 아직 시장 파이는 네. 적기 때문에 본업 이제 다른 쪽에서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업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부업으로 지금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네. 조금은 탄탄한 기업을 보자. 어떤 기업인가요? 저는 캠트로닉스 이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주가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고점 상태에서 옆으로 잘 눕는 즉 이제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전자화학 쪽 디스플레이 쪽에서 본업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OLED 관련주들의 흐름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OLED 관련주들의 흐름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매출이나 영업이익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창출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캠트로닉스 같은 자율주행 사업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매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세종시에서 CITS라고 차세대 교통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캠트로닉스에는 여기서 단말기를 판매를 하고 있고 여기 단말기는 이제 V2X라는 굉장히 내년 굉장히 다음 세대의 무선 통신 시스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단말기가 판매가 됨으로써 일부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홈페이지 가보면 딱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정말 진짜 백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율주행 차 엮였던 종목들 다 카메라 모듈 아니면은 반도체 칩 관련주들밖에 없는데 실제로 캠트로닉스처럼 사업을 영위한다는 기업은 아직 없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진짜 백이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출 또한 지금 3분기 영업이익도 뭐 단가가 상승하는 바람에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이 좋다라는 말씀도 덧붙인다면 진짜 정말 캠트로닉스가 가지고 있는 현재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사업을 영위한다는 게 부품이 아니라 네. 진짜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개발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제 단말기가 이제 서로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면서 실제 현재 가지고 있는 이제 교통 상황이라든지 그래서 직접적으로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즉각적인 단말기 시스템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국가 국책 사업으로 연구를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 레벨이 도달하게 될 경우 캠트로닉스가 갖고 있는 메리트는 정말 탑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실제로 나중에 뭐 현대라든지 애플카 같은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이 잘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동반했었을 때 충분히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캠트로닉스 목표가 어디까지 보고 계시는지도 네, 공략은 당연히 시초가고 이제 네. 목표가로 단기적으로 33,000원까지 일단 보고 있고요. 무슨 조회가로는 23,000원 제시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의 공략가의 종목 캠트로닉스였습니다. 현재 뭐 원래는 이제 화학이나 디스플레이 쪽에 본업을 두고 있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 부업까지 함께 밸류를 더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3,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